참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움이 좀 많은 부분인데, 86년도, 88년도, 90년도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왔었죠. 아시안 게임에 우승을 하는 바람에서 이제 병역 특혜를 받아서 결국은 이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만, 결국은 군 면제를 받은 선수가 뭐 바로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해외 진출할 수가 없고, 단서 조항이 군 면제를 받는 대신에 그 받은 해당 종목에 5년 동안 종사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어요. 결국은 86년도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5년 동안은 국내에서 축구를 통해서 봉사해야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못했어요. 좋은 점은 일단 뭐 차범근 선배님이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좋은 이미지, 선수로서의 어떤 좋은 이미지 보여줬던 것이 결국은 제가 독일 진출했을 때 독일인들이 지켜보는 한국 선수에 대한 이미지 자체는 좋게 느껴졌죠. 독일에서의 어떤 2년이라는 생활은 제 어떤 새로운 눈을 뜨게 했던 그런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스타로서의 어떤 안주하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버릴 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. 좀 근육이 좀안 좋은 상태에서 그 다음날 경기 끝나고 이제 합류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추운 나라에서 그 더운 나라에 가서 그 근육에 대한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육이 많이 좀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나갔어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하지는 못했었죠. 조율을 해주고 또 경기를 그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결국은 그 시점에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선택권에 대한 부분은 감독이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내 가치에 대한 부분들만, 내가 선수로서에 대한 부분들만 증명을 할수 있는 거지, 그 선수를 선발하는 선택권에 대한 거는 내가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세 번의 월드컵을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뭐 행운하다고 생각이 들고 축복받았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또 시기적으로 제가 86년도에 나갔던 시점이 내가 젊은 초창기에 대표팀 되자마자 나갔기 때문에 이런 세 번을 계속 나갈 수가 있었는데, 저는 그세 번의 월드컵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내 마음속으로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, 팀을 이끌어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이었기 때문에 우리 팀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. 비교적으로 한뭐 45도가 넘을 정도, 체감 온도가 뭐 정열을 쏟았다 이렇게 평가했을 정도로 그 94년 월드컵은 저 나름 제 나름대로 상당히 그 만족을 많이 느꼈던 대였던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 이제 워낙 이제 그 월드컵 본선 대회에서의 패배 의식이 상당히 사로잡혀 있죠. 워낙 이제 경기력도 안 좋았지만, 요즘 뭐 월드컵 본선에서 한 번도 저기 뭐 이겨보지는 못했으니까, 우리 선수들이 이기는 거에 대한 익숙치가 않았어요. 또 패배 의식이 많이 사로잡혀 있었고,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서 실정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동요가 많이 일어났었죠. 그때 뭐 사실 포기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고,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이 사실 90분 남은 경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 같아요. 전력적으로 봤을 때도 모든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우리가 하면 할수 있다, 그런 이제 생각들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본래 볼리비아에 대한 그 경기에 대한 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도 그렇고 국내 팬들도 그렇고 뭐 일반 그 세계 축구 팬들 자체도 그 관심사였죠, 사실은. 또 경기 내용에서 물론 좋은 경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 무승부로 끝났는데, 뭐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뭐 선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경기였고, 그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한국 팀에 대한 장점은 뭐냐? 꼽게 된다 그러면 이제 체력적인 부분들을 제일 장점으로 꼽는 분들이 대다수예요.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, 한국 선수들은 다른 나라의 선수들보다도 장점이 있다 그러면 그 체력적인 부분들,
그 혼신의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게 한국팀의 장점인데, 그 94년 월드컵 달라스에서의 어떤 체감 온도는 50도를 육박하는 그런 온도에서 경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지금 하라 그러면 아, 저는 한 10분도 못할 것 같아요. 네, 그 당시에는 그 90분 동안 오히려 사실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런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게 한국 팀이었는데, 그런 그 지칠 줄 모르는 체력 때문에 우리 그 강호인 독일과의 경기가 아주 너무 엑사이팅하게 끝날 때까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5분, 10분만 더 했으면 아마 우리 한국팀이 이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또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또 확신을 가졌습니다. 승리했던 팀보다는 더 찬사를 받고 더 그 박수를 받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10분 동안 라카룸에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또 납니다. 저는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 리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독일 선수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이제 경험을 했어요. 또 경기도 많이 뛰었던 선수고, 그 선수에 대한 그 단점들을 좀 노출을 해서 어떤 우리 한국 팀으로서 어떤 좋은 쪽으로 미칠 수 있도록 좀 전략적으로 좀 했죠. 선수들 자체도 사실은 그 국가 간이 좀 부족했었고, 그러니까 팀 동료들 간의 어떤 그 믿음이나 또 서로 그 신뢰하는 부분들,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어떤 팀이 좀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에 임하다 보니까 그 대량 실점을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한다는 거는 뭐 선택받은 사람이죠. 축구 선수라면 어느 누구도 월드컵 본선 나가서 뛰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. 저 마찬가지로 그 대표팀에 대한 욕심 뭐 그런 그 꿈은 없지만 선수로 쓰였던 본선 나가서 뛸 수 있다는 거는 축복받은 거죠. 또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,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하고 싶었죠, 개인적으로. 근데 그 선택권은 뭐 감독이 선임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. 그 팀 전력에 보탬이 됐느냐 안 됐느냐,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. 감독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죠. 처음 입단을 해서 은퇴할 때까지 같이 일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 그 팀 자체는 뭐 영원히 잊을 수가 없죠. 항상 마음속에 내가 여기서 일을 하든 뭐 어디 언제 뭐 어디서 있든 간에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 내 고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경기의 하나의 과정이고, 또 뭐 그것이 이제 끝난 이후에 물론 대외적으로 이제 좋지 않는 이미지는 있습니다만, 뭐 데니스 선수나 저나 마찬가지로 경기장이 끝난 건 경기장 안에서 끝난 거고, 바깥에서는 뭐 두세 차례 무슨 행사가 있거나 모임이 있어서 봤습니다만, 뭐 항상 뭐 동생 같으니까요. 뭐 인성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또 정신적인 부분에 하고 또 앞으로 내가 그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인간으로서 어떤 성숙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생각을 가져오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 대한 감은 빠르지만 또 이제 그 학문적인 부분들, 이런 외적인 부분들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행정가나 뭐 현장이나 사실 그 하는 영역만 다를 뿐이지 축구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처음 이제 그 88팀에 뭐 소속돼 있고 월드컵 대표팀이 이제 있는데, 제가 올림픽팀에 소속돼 있으면서 월드컵 대표팀과 아마 1월 1일인가 부산에서 평가전. 예, 평가전 했을 때 제가 결승골 넣었을 때인가요? 99년도 우리 그 챔피언 결정전 수원 삼성하고 하는데 2차전에 아마 우리 수원에 와서
뭐 샤샤골로 네, 아마 근데, 해서 그 저는 그 경기가 가장 제 영광스럽고 보람 영원히 기억에 남는 경기인 것 같아요. 국내 업무, 국내 사업이 아닌 그 외에 이제 국제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걸 관장하고 있습니다. 월드컵은 우리들의 축제이다. 축구는 희망이자 꿈이다. 다음 선수는 우리 기대에 한 몸에 받고 있는 선수죠.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이청용 선수입니다.